오늘은 이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제 실패할 때가 있고 이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공이 있고 이제 실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심플하게 간단하게 신앙 성공에 대해서 성공하려면은 비법 이거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예배자가 되면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도들이 성전으로 몰려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린 날이 주일입니다. 그 모이는 사람의 수가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만 40만 명입니다. 재적이. 그래서 이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 교단만 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이 터전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질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을 점검해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 처음에는 이제 잘못된 예배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예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장소 중심적 예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아시리아 정책이 아시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침공했고 그랬을 때에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사실상 이제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과는 뭔가 이제 괴리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했고 그들과는 이제 큰 장벽이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다른 데다가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리심산에서 그쪽에서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성경도 달랐어요. 제사상도 달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따로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고로 이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여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나아가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여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도 상관없고 본질적으로 숫자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대는 우리를 거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은 코로나 시대 때 어땠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받으느냐에 따른 논쟁도 굉장히 심각했고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뭐 아무튼 간에 그때 그 시대에 장소에 관한 어떤 이제 그런 논쟁만큼 심각한 때가 없었던 걸로 저는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배에는 개인 예배도 있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 몇 명이 모이는 어떤 이제 소그룹의 사적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고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묵상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그룹 모여서 모이는 어떤 구역 모임이나 어떤 그런 예배도 잘 들으셔야 되고 대구로 모이는 지금 이제 주일 예배도 또 공예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6개월 동안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사고가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어떤 한 청년이 학생부 교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스템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부 교사를 섬기려면은 대예배를 참석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하려면은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밤에 늦게까지 아마 알바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대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생부 교사를 섬기는 것이에요. 참석하지 못했어요. 1년 동안이요. 이 청년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공고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내가 이제 공급받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건 좋은데 본인이 정작 주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이 형제는 학생부 교사를 정중하게 이제 내려 거절하고 이제 내려놨다라고 그래요. 그때 고백한 것이 영적으로 공급해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예배하는 부분이 있어야 사역도 섬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주일인데도 교회 나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저는 예배드리기가 너무 싫습니다.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들 기도가 너무 길어요. 어떤 분 뭐 15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끌어내렸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가대가 불협화음이에요. 너무 듣기가 싫어요. 어머니 저 그래 교회 가기가 싫어요. 근데 어머니가 웃으면서 너가 주일 예배를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으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성도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선택사항이 아니야.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랑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안 돼. 세 번째로 뭐라고 대답하는지
답변을 한 줄 아십니까? 세 번째로 너가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나가면 너 어쩔 거냐? 좀 웃자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좀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예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예배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22절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예배를 했어요. 분명히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했는데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제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메시지 전하면서 이제 말씀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금송아지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걸핏 보면 이게 이제 우상으로 여러분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가 절대로 금송아지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 형상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단지 형상화시킬 뿐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백 년 동안 거쳐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상실됐어요. 흐려졌어요. 말씀에 대한 희석이죠. 기록된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도 구전으로 계속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거 하나 남은 것 가지고 고통스러운 가는 데 기도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희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형성한 것이 금송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다 대고 절을 했고 예배했습니다.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했어요.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예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돼지 머리 놓고서도 뭐예요?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제가 소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식당 가면은 맛있는 음식이 돼지 아닙니까? 그런데 고사를 지날 때는 이 돼지 머리가 영험한 신으로 둔갑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재미나요? 얼마나 참 재미난 일입니까? 돼지 머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고사를 지냅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도 예배의 대상을 잘 모르고 예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면은 예배 대상이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고 목사에게 예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은 100% 거기 교주한테 예배해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들의 메시아는 그냥 이만이에요. 이만이. 참 희한해요. 제가 지금 목사에게 예배한다는 게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이제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어떤 목사님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설교를 잘하면 거기 막 몰리죠. 어떤 이제 병을 고친 능력이 있다면 막 몰립니다. 죄송하지만은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이 맞아 들어서 그 목사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예배의 핵심은 사실상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에 있어요.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소 중심적인 예배와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납작 엎드리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재능도 생각도 나의 관련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뭔가 받으려고 옵니다. 은혜 받으려고 오고 감동 받으려고 오고 음악이나 어떤 특성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무전기로 통신하라면은 그 기계 두 개가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교신이 안 돼요. 아무리 크게 말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들리십니까? 오버 오버 이래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신, 하나님의 주파수를 말하자면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살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듭이 안 나면 내 영, 내 주파수는 육신적인다라는 육신적. 내 영이 살아야 거듭나야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들은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자동적으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주일날 알아서 목사님 저 좀 감동시켜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감동시킬 사람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한순간에 감동을 받았다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땀만 품고 막 딴짓하고 그러다가 기도는 식기도 중심으로 잠깐 하고 주일을 알아서 예배한다라면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 머무르고 무릎 꿇고 나가고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론 세상에도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이것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럼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촛불 예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실 것이요. 칠흑 같은 암흑에 촛불 하나를 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서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옮겨가죠. 처음 칠흑 같은 어둠에 촛불 하나가 켜집니다. 나중에 되면 어때요?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공간이 그 촛불로 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과 깊게 관계한 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그 촛불이 옆으로 옆으로 계속해서 번져가는 이 예배당 가운데에 하나님께 울려 퍼진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공동체의 영적인 예배가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